오늘의 뉴스9입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반도체 학과 정원과 병역 특례 확대 등이 거론되는데 개혁을 못하면 교육부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출신을 지나치게 중용한다는 비판에는 과거에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충남지사 공천 뒷얘기를 놓고 정진석 의원과 온라인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김동연 당선인은 전임 경기지사인 이재명 의원을 찾아가 협치 조언을 구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신차 출고 역시 차질이 우려됩니다. 경찰은 주류 반출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노조원 15명을 체포했습니다. 입국자에게 적용되던 격리 의무 조치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면세점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원조 국민 MC 송혜 씨가 향년 9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인 공적을 기려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